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 잘 보셨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잘 아시는 바대로 극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강호 중에 하나인 포르투갈을 2대1로 꺾고 16강전에 오르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전까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냐라고 예상했냐면 적게는 6%, 또 후하게 준 사람은 약 8%, 그 정도밖에 승률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낮은 승률을 가지고 기적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누구죠? 벤투 감독. 벤투 감독입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은 출신이 포르투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가 자기 고국 팀과 붙는 그런 경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벤투 감독은 자기가 이끄는 팀과 더불어 자기 조국과 더불어 이 16강에 진출하는 아주 그런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 벤투 감독을 보면요, 벤투 감독이 언제부터 대한민국 감독을 수행했냐면 2018년부터 수행하고 지금까지 감독직을 맡고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벤투 감독의 이 축구 철학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이 벤투 감독의 축구 철학은 공 점유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많이 점유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후반 이 90분 동안 어떤 팀이 공을 많이 점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승리를 결정한다는 이런 철학이 아주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축구 철학을 기반으로 이 대한민국에서요 기적을 하나 썼습니다. A매치 홈 경기에서 벤투 감독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20경기 동안 무패의 기록을 써온 감독입니다. 이 공 점유율 철학은요, 이 벤투 감독만의 철학이 아니라, 여러분들 박지성 축구 선수 아십니까? 그 참 묘하게도 그 포르투갈전 2002년 전에서 한 골을 극적으로 넣어서 포르투갈을 꺾었던 선수인데요. 이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 가서 뛰었던 팀 이름이 맨유라는 팀입니다. 그 맨유, 박지성 선수가 뛸 때 그 맨유의 그 감독은 알렉스 퍼커슨이라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 퍼커슨 감독은요, 그가 맨유 팀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맨유를 프리미어 리그의 가장 최상위 팀으로 만들어낸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퍼커슨 감독도요, 그의 축구 철학은 공 점유율에 있습니다. 최정상으로 이끈 공을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이 축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포르투갈 경기에서 보아도요, 마지막 골만 보아도 여러분도 흥분했죠. 저도 그냥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보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마지막 골을 보아도요, 누가 공을 점유하고 있는지가 이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당시 손흥민 선수 앞에 몇 명이 가로막았습니까? 그 세 명이 딱 가로막고 있었고, 또 뒤에서 네 명이 뛰어들고 있었고, 무려 일곱 명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포르투갈 수비수 세 명이 앞을 벽을 쌓고 있었지만, 공은 누구 발에 있었습니까? 누구 발에 있었어요? 손흥민 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점유한 사람이 손흥민이었습니다. 그 공이 황희찬 선수에게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극적인 드라마를 쓰는 골인이 되는
놀라운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누구 발에 공이 있느냐, 누가 공을 점유하고 있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이길 수 있는 승률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축구 경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나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나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가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발 아래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점유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점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점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점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나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성령님이 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점유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복음 말씀에는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점유된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누가 나왔죠? 하나님께 완벽하게 점유돼서 살아간 사람.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스팸 전화가 뭐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메시지의 핵심 주제하고요, 예수님께서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똑같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문장은요, 이 그 마태복음의 원문인 이 헬라어 버전에 보면 일획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여기 그 헬라어에는 헤 바실레아 톤 우라논이라고 해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헤 바실레아 투 데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선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고 마태복음에 뭐라고 썼다고요? 하늘나라.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점유된 이 세례자 요한은 무엇만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점유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말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핵심 주제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에게 요구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려면 먼저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자 요한은 선포합니다. 당신들의 운명은 지금 도끼 앞에 놓인 나무와 같은 운명이라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면 그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세리자 요한은 선포합니다. 세리자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라고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알곡은 어디에 보관하죠? 알곡은 곡간에 보관하고 쭉정이는 어디에 던져집니까? 어디? 아궁이에. 그래요. 불에 던져집니다. 곡간에 들어가느냐 불에 던져지느냐 이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보통 들으면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신앙이 조금 있는 그 한 부류는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불안해질까요? 우리가 알곡에 해당되는지, 내가 정말 알곡인가? 아니면 내가 쭉정이에 해당하는지 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알곡이라고 말하기는 뭔가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 같고 쭉정이라고 말하기는 뭔가 억울한 것 같고 그렇죠? 알곡이요. 또 다른 하나는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보통 불신자들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라는 이 심판 이야기는 오직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문학적인 수사일 뿐이지 우리의 그 실제 삶과는 아무 관계없는 거리 먼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립니다. 특히 요즘 젊은 이 지성인들, 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실감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삶에는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들고 살벌한 이 마당에 심판 얘기를 왜 해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냐? 라고 이야기하며 반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여기 앉아있는 일반적인 신자들은요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 나는 구원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내가 알이 꽉 찬 알곡인지 아니면 속 빈 쭉정인지 이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곡과 쭉정이는요 멀리서 보면 전혀 구분되지 않게 똑같습니다. 왜? 겉모양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종자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곡과 쭉정이와 알곡과 가라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는 종자가 같은 씨예요. 그러나 알곡은 속이 꽉 차 있지만 쭉정이는 속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쭉정이로 추수되어지면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갑니다. 이 신앙 세계에서도요 속이 빈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쭉정이와 알곡은요 평상시에 평온무사할 때는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무엇이 쭉정이인지 무엇이 알곡인지 구분됩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뭐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키질이라는 걸 했잖아요. 미국에도 있나 이거 키질? 그 추수하고 이제 알곡을 털고 나면 그걸 여인네들이 키에다 놓고 팍 키질하죠. 이게 키질하면 이게 이 알곡이 공중에 올라갔다가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휙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알곡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데 여기서 이 부는 바람은요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이를 구분하는 그 영적인 바람, 하나는 무엇이냐면 시련입니다. 시련. 내가 시련을 당했을 때 일상의 어려움이나 또한 교회 안에서 어려움으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날아다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을 때요 흔들리는 사람, 이게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고민하고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고 반문하고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은요 쭉정이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내 속이 비어 있으니까 조만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고 보니까 모두 알곡인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영생에 대한 확신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길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산이 많은 이유로, 자기 자신이 부자인 이유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속이 빈 쭉정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가 우선인 사람, 그런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과 그의 재산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생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그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무엇에 가깝다고요? 쭉정이에 가까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한 가지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사람은 알곡이고 고민하는 사람은 쭉정이에 가깝습니다. 대답 잘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심장이 멈춘다면 여러분들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확신합니까? 확신하십니까? 정혜석 집사님,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 내일이 생신인데 생신 잔치나고 가시지 지금 가면 되겠어요? 직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알곡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알곡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이 알곡으로 가득한 인생, 나 스스로 알곡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이런 인생을, 알곡되는 인생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망은 간절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생명으로 충만한 알곡으로서의 삶을 희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바라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씀에 의한 삶보다는 그냥 그저 익숙한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보통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보통은요, 그저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을 살리는 길인지 영생을 얻는 길인지 이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생명 충만한 삶이며 무엇이 허무한 삶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요, 이런 삶의 방식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연륜은 늘어납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습니다. 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신앙의 깊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신앙의 연륜, 성경의 지식은 늘어나지만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는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깊이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삶에 대한 하나님이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이 점유하길 축원합니다.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내가 내 삶의 알곡처럼 알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속이 꽉 채워지는 것은요, 그냥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에 참석해서 어떤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밭에 키워진 밀알은 어느 한순간 알곡이 꽉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채워집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채워져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그가 알곡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나를 점유하게 되어지면,
내 욕심이 나를 점유하게 되어지면, 그 사단의 점유율이 내 삶에 점점 높아지면 그는 결국 무엇이 될까요? 쭉정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점유하면 알곡이 되지만 사단 마귀가 나를 점유하면 쭉정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자신을 점유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을 영접하는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의 그 점유율을 높이시길 축원합니다.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 당신 생각.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 우리 주님 생각, 예수님 생각. 그렇게 하루의 일상에서,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의 점유율을 높이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루의 일상에서 기도의 점유율을 높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하여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 알곡이 되는 축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알곡이 되어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알곡으로 속이 채워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쭉정이가 아니라 하늘 곳간에 들여질 알곡으로 성장하는 거룩한 믿음의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